덕대건설 우리 이동희 회장님, 성균관 대학 WMP 총동문회 회장님, 총회장님, 그리고 제가 총동문회 골프회장입니다. 근데 저는 임기가 끝났어요. 등산 모임이 12월 5일? 예, 7일입니다. 7일인가? 아, 토요일 날? 예. 7일 날 등산회장님, 김치환동 등산회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소개 좀 하시죠. 저 카메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WMP 총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기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을 보좌하는 사무차장님. 반갑습니다. 임봉숙입니다. 네, 이제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성원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맛있는 거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제가 WMP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을 몇 군데 했는데요. 다른 데는 요즘은 거의 못 나가고요. 예, 유튜브 하느라고. 근데 WMP는 제가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마치 WMP 홍보처럼 되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밖에 나가서도 제가 WMP 모임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들 운전 행태 중에서 나 저런 운전자 제일 밉다 한마디씩 해보세요. 어떤 운전자 제일 미워? 나 저 제일 꼴 보기 싫은 거. 차선 안 지키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근데 그 술 취했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차량을 한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차선 이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아. 희한하게 우측이면 우측, 좌측이면 좌측. 차선에 붙는 거라 차선에 붙어. 차선에 붙는 운전자들이 있더라고요. 불안하잖아. 이 사람이 너무 옳지 않나. 따라가면서 건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그럴 때, 아니, 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혹시 술 취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습관이 그렇게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치장 회장님은? 갑자기 끼어드는 거. 네, 그게 좀 나는 제일 좀 미안스럽게. 자, 우리. 윤기현 총장님은? 저는 거꾸로 깜빡이 키는 순간 뒷차가 앞으로 확 밀어붙입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선을 바꾸려고 백미러를 보고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깜빡이를 켰는데 갑자기 이 차가 뒤로 확 빵빵빵빵 그러고 뭐 상향등 켜고 깜빡이 키면은 앞차가 쪼아대?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깜빡이 쑥 들어가면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깜빡이 키면은 안 비켜주기 때문에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가면서 깜빡이 이거 디밀면서 예.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쁘죠? 예. 자, 임 총장은 누가 제일 나빠요? 어떤 운전자 제일 보기 싫어요? 저도 사무총장님하고 비슷해요. 급해가지고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좀 늦어질 때 좀 가까이 가서 들어가려 하면 그냥 막 갖다 딱딱 붙이고 양보 안 해주는 거죠. 예. 그럴 때 뭐라 하냐면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나오지 그랬어. 김치영 회장님은 갑자기 끼어드는데 어떻게 깜빡이 키고 안 키고? 안 키고죠. 안 키고? 추월선에서 이렇게 좀 끼어들으면 이제 그 이해가 되는데 3차, 4차, 4차 이쪽에 갑자기 끼어들 때가 있을 때 나 상당히 이랬다 당황하게 되더라. 게다가 대각선 하고 쑥 들어오면 더욱더욱. 쑥 들어오고 막 이러면. 자, 그러면 지금 끼어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뭐야? 사고 어떻게 난 거야?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고 난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차. 아니 이 차가 뭐 했어? 아니 깜빡이 켰잖아. 이 차 깜빡이 한 번 킨 거야. 나는 이 차는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 차로 가고 나는 이쪽 차로 가는 거야. 내 정상적으로 가는 거야.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 차가 가는데 깜빡이를 때 한번 키더니 바로 돌아서 나를 파악됐어요? 난 내 차로 잘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깜빡이 한번 키더니 뻥 나를 못 때린 거야. 몇 대 몇? 100대 0이요. 100대 0. 저 차가 100% 잘못한 거죠. 보니까 못 본 것 같아. 왜 못 봤을까요? 사각지대. 사각지대. 그래서 못 본 거 같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나는 지금 가고 있어. 송송이 가. 근데 깜빡이를 지금 키면서 바로 돌아왔어. 키면서 사각지대. 사각지대야. 사각지대. 사각지대거는 또는 그냥 자기 생각만 한 거지. 그렇지. 딴 생각 한 거지. 자, 그래서 100대 0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는 어떻게 피해, 그렇지? 그리고 깜빡이는 언제 켜야 돼? 30m 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운전자 시험에 나오잖아요. 미리 켜야 돼, 미리.
일반 도로에 30m 전,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100m 전에. 근데 꼭 어쨌든 100m 더 켜야 될 때도 있어요. 100m 켰는데 옆에 계속 차가 오면은 더 그렇죠, 가야 되는지.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또 어쨌든 차가 정체돼 있어서 옮길 때는 그때는 뭐 바로 옆에서 키고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그렇죠. 상황과 속도와 뭐 그런 저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같이 옆에 차가 가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옆에서 차가 깜빡이 한번 키도 뚝 들어오면 그거 안 보여. 핵대회. 근데 보험사 뭐라 그랬을까? 이 책에, 이 책이 보험사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과실 기준표예요. 이 책에 유명한 도표가 있어. 내가 그래서 이거 딱 찍어놨어. 맨날 찾아보니까 252. 지금 봐봐. 잘 가는데 쑥 들어오는 거지. 네, 아까 똑같지? 예, 예. 자, 252. 몇 대 몇 대 있어, 기본이? 30대 70. 어. 이럴 때 70대 30을 네. 얘기해, 보험사는. 웃기 안 웃겨? 웃기는 거지. 웃기죠? 왜 70대 30이라고 그래요? 블랙박스 없을 때는 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 그거 들었는데 양보 안 하고 네가 쑥 온 거 아니냐. 좀 양보 좀 해주지. 그런 측면에서 옛날에 70대 30이었어. 지금 상황?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아니지. 아닌데도 옛날에는 블랙박스 없으니까 전부 다 내가 깜빡이 키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차가 양보 안 해줬어. 이렇게 된 거야. 웃기면. 그렇지. 근데 무슨 소리야. 네가 옆에서 갑자기 들어왔잖아. 근데 판사가 볼 때 누구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한 8대 2 정도 했었어. 보험사 70대 30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명확하니까. 명확하지. 맞아요. 그럼 보험사가 뭐라 하는지 봅시다. 보험사가 지금 80대 20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마 70대 30이 시작해갖고 깜빡이 늦게 껴서 80대 20 해줄게 그러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고 당시 70km도 오라 그래. 그리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우리 운전자비 동승자 아 병원에 안 가면은 100대 0 해주고 병원에 가면은 80대 20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측 보험사 및 우리 보험사랑 그 운전자, 블박스 운전자 생각은 깜빡이 한 번 키고 들어온 차를 어떻게 피하느냐. 키면서 바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된 것 같아. 상대차가 이렇게 사고 난 거라는 거야. 그림. 나는 정상 잘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일리 나가려고.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영상을 다시 보고요. 보험사에서는 이런 걸 80대 20 얘기한답니다. 참, 70대 30에서 깜빡이 늦게 했기 때문에 80대 20까지 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면은 상대차가 어떻게 가는 거 봐봐. 직진하고 또 계속 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길을 잘못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아마 이쪽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쪽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지? 못 본 거야. 사가지 대랑. 네. 100대 0이 맞는 게 100대 0이지. 그럼 이제는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는 보험사 7대 30이라 하는 소리 무슨 소리? 뻥! 마치겠습니다.